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유니드입니다. 유니드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상승할 것이다.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자, 일단 한 분은 이 목재 합판 MDF 업계 선두인 유니드가 코로나19 수혜 지속될 것이다. 수혜를 계속 받아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역시 좋은 실적과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 유니드 역시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과연 유니드 두 분의 의견처럼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유니드를 두 분이 함께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지난주에 유니드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유니드가 무섭게 상승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은 유니드 좀 어떻게 보세요? 뭐 탄산 칼륨 뭐 이야기도 나오고 어떻게 상승 모멘텀을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급하게 갔을까라고 네.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떤 여러 가지 실적이 잘 나온 부분과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또 친환경 관련된 쪽의 여러 가지 변화들 이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특히 유니드는 OCI 계열입니다. 그런 쪽에서 탄산 칼륨과 관련돼서 세계 1위 지위를 갖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켓쉐어 한 30% 정도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탄산 칼륨 매출 중에서 네. 이 탄소 포집과 관련된 쪽으로 쓰이는 게 한 10%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쪽이 9년간 20배 성장할 거로 보이고 있는 상황 쪽에서 네. 특히 이제 탄소 포집 기술 같은 경우는 머스크가 처음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 부각을 받았죠. 그다음부터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변화를 찾다가 그래도 가장 탄소 포집 기술과 연관성이 높은 회사가 지금 유니드다라는 쪽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도 주가는 안 움직였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 탄력들을 강하게 반영이 받았는데 어떻게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 올해 연간 최대 실적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거기서 봤었을 때 2020년 영업이익이 962억이었는데 상반기에 이를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 적어도 영업이익이 한 2천억 가까이는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시총이 1조도 안 되는 상황들이죠. 상한가가 들어갔어도 한 9,600억밖에 안 된다라고 되면 네. 상당한 저평가다라는 쪽에서 올해 12개월 선행 PR이 3.6배 한 4배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극심한 저평가이기 때문에 성장성과 여러 가지 흐름을 보게 되면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인 배경이 설명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탄산칼륨 이쪽에서의 시장 점유율도 높여가고 있고 여기에다가 실적이 잘 나오면서 한번 불씨를 붙여줬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를 갔던 유니드. 자, 그렇다면은 김병수 PB님은 아까 이 코로나19의 수혜를 유니드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MDF 업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국내 최대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칼륨 같은 경우도 세계 1위를 하고 있지만 MDF라 그래가지고 목재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보드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도 국내 1, 2위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난 금요일에 이제 상한가를 가고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른 이유는 물론 2분기 실적이 좋은 것 외에 탄소 포집에 관한 사업 분야의 수혜가 기대되면서 급등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먼저 본업 또는 지금까지 수익이 나오고 있었던 분야를 조금만 더 집중을 해보면은 안정적인 캐시카우로 MDF 쪽, 목재 쪽에서 계속 늘 비슷한 수준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주가는 많이 상승하기는 좀 어려웠다가 1분기에 한번 많이 올랐습니다. 1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해서 4월쯤에 한번 올랐다가 그렇죠. 이번에 다시 한번 오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주력 제품 중 하나인 이제 염소와 MDF 가격이 급등하면서 4월에 한번 오른 경험이 있었습니다. 건설 인테리어 경기 호조로 이제 MDF라고 표현을 하는 요 건설 목재가 많이 오르게 되는데 미디엄 덴스티 피버보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무의 섬유질을 추출해 접착제와 섞어 열과 압력으로 가공한 목재가 요새 사용하는 목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 인테리어 경기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도 쭉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MDF 시장에서 유니드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쪽에 유럽과 중동 지역 수출을 크게 늘리면서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됐고 네. 2분기에도 이에 못지않은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전망이 나왔고 특히 이제 MDF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인테리어 가구 시장의 수요도 23년 이후까지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유니드가 MDF 쪽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으면서 네. 탄소 포재 이쪽에 관한 수혜주로 이제 관심을 받으면서 아마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게 아닐까라고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유니드가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를 갔는데 두 분이 이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기본 사업인 이 MDF, 이 목재 합판 쪽에서 견조한 실적이 꾸준하게 매출이 나와주고 있고 여기에다가 탄소 포집 사업에 진출한다. 이런 모멘텀이 가미됐고 실적도 잘 나왔고 이러다 보니까 저평가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시너지가 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를 갔는데 앞으로 유니드가 더 갈 수 있을지 일단 오늘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는지를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시장에서 유니드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